왜? 지금 대만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들이 다 취소가 됐대. 그래? 지하이모랑 삼촌이 있는 곳에는 비행기가 전부 다 취소가 됐어. 어떡해? 응? 우린 또 다른 대만에 가네? 맞아. 또 다른 대만으로 갈 거야. 사람을 한 명당 15km네. 어차피 가는 거잖아. 가는 건 상관없잖아. 사실 내일 비행기였어. 그래? 근데 지금 대만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들이 다 취소가 됐대. 그래? 지하이모랑 삼촌이 있는 곳에는 비행기가 전부 다 취소가 됐어. 어떡해? 우리는 타이베이라는 곳에 갈 거야. 응? 거기가 어디 나라야? 거기도 대만이야 근데. 응? 어떤 대만이야? 타오슝은 밑에 있고 타이베이는 위에 있어. 그래? 통영이랑 서울 같이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떠나게 됐어. 우린 또 다른 대만에 가네? 맞아. 또 다른 대만으로 갈 거야. 태풍이 오니까 안전하게 놀줄 알았지? 응. 아니, 그럼 우리 공항으로 출발! 출발! 고! 대만. 올해 두 번째 대만. 세 번째 대만인 것 같은데? 너언니 다섯 살에 두 번째 대만? 응. 너 이제 조금씩 오는 것 같아. 그래? 여언니도 그런 것 같아. 엄마 여언니 머리 봐. 여언니 머리 왜 그래? 너가 우리 갑자기 비행기를 타러 오게 됐는데 괜찮아? 응. 그래도 좋아? 응. 비행기가 좀 밤늦게 도착한대. 그래도 괜찮아? 응. 알았어. 그러면 많이 먹고 많이 놀 수 있잖아. 알았어. 손 들고 가야 돼. 손 들고 가야 돼? 응. 왜? 아이들만. 아이들만? 응. 있자. 아빠 1바퀴 100은 뭘까요? 동동댕. 여언니가. 응. 대만 가고 싶은 사람. 저요. 대만 얼마만큼 가고 싶어? 이만큼. 5일이야? 아니 벌써 지쳐버렸어? 아니. 배고프지? 응. 들어가면 우리 밥 먹자. 응. 계속 거짓말 하면 안 돼. 밥 먹고 싶다. 여운이 도쳐요. 그린 거야? 하트. 하트 그렸어? 응,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하트 그린 거야. 너니? 왜? 잘 생각하니까 신나? 응. 아빠도 신나. 이제 비행기 탈 거야. 드디어 비행기?
많이 기다렸지? 응.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는 거였어?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돼. 가서 서서 얼른 비행기 타자. 응.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야 돼? 시끄럽게 떠들어야 돼? 아니요. 그러면? 조용해야 돼. 조용해야 되지. 제발. 아우. 대만 아빠랑 같이 가고 싶다. 아빠랑 같이 가는데? 아빠는 가다가 내려. 응?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아빠를 내려줄 거야. 그래? 응. 아빠는 가다가 집에 내려달라고 할 거거든. 아빠 미리 인사해. 아빠 안녕. 여은이 안녕. 아빠 내리기 전에 여은이 아픈 거 아빠한테 다 줘, 알았지? 응. 지금 줘. 아픈 거 다 들어. 야. 다 들어갔나? 아직 아직 다 안 들어갔네. 밖에 보여? 응. 여은아. 왜? 피곤하지? 응. 그래도 우리 대만 잘 도착했어, 그치? 응. 다행이다. 태풍이 온다 해서 걱정했는데. 여은이도 걱정했어? 응. 태풍이 오는 줄 알았어, 여은이도. 아까 대만 분들이 여은이 보고 인사하는 거 들었지? 응. 응. 뭐라고 해야 돼? 니하오. 또. 쉐쉐. 또. 아이니. 맞아, 여은이 최고인데? 대만 팬들이 갈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짤짠. 맞아. 타이페이 한 곳이야. 타이페이. 처음 와보는 공항은? 나도 우리 처음 와보는 공항이지. 응. 이번 여행은 타이베이 위주로 다닐 거야. 그래? 나중에서는 세 번밖에 안 갈 거야. 그래? 타이베이에서는 다섯 번 자려고. 잠깐만. 이런 건 처음 가봐. 그치, 이거 처음 가보지. 응. 그치, 엄마. 보라 색깔에는 발이 끼지 않게 조심해야 돼, 알았지? 응. 맞다. 날다 날 숨어 숨어. 재미야 아, first one. 아, 첫 번째로 여나 일로 와. 숙소에 가서 잠이 오니까 여은이 얼른 자야겠다. 어, 우리 얼른 자자. 우리 얼른 자고 내일 우리 기차 탈 거야. 그럼 어디가? 기차 타면은 우리 지아 이모랑 삼촌 보러 갈 거야. 태원아. 왜? 잘 잤어? 응. 그 신발이 뭐야? 왜 이 신발을 신고 온 거야? 여은이 신고 오고 싶어서 신었어? 응. 엄마 몰랐잖아. 우리 지아 이모랑 삼촌 보러 갈 거야 지금. 그래? 어. 지아 이모 삼촌 보고 싶었는데. 진짜? 응. 지아 이모랑 삼촌 보고 싶다고 계속 말하면서 눈물이 살짝 났어. 진짜? 응.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서 슬픈 표정. 뭐야, 아빠가 슬픈 표정을 찍어왔어? 응, 저걸로 찍어놨어. 그럼 우리 기차 타러 가볼까? 응. 출발! 출발! 야, 이모 삼촌!